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선생님들하고 전화하면서 학교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노자 학습의 자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자 학습과 자연은 직접 학습장에 가가지고 몸으로 해봐야만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점 여러분도 이해가 가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들, 노작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하기 싫어. 아니, 그걸 왜때 앞에 때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되나요? 아우, 난 노작 학습하기 싫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것을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노자학습을 왜 해야 되고 그 노자학습에는 어떤 게 활동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만드는 수업. 조용하게 앉아서 하니까 좋다 이런 학생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도 노자 활동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노자 활동 하면은 하기 싫어요. 그걸 왜 해요? 힘든데요? 이렇게 하는 밭에 가서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짓는 활동도 노자 활동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하늘샘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목공도 노작 활동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작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노작습이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걸 우리 한번 말로, 생각으로 정리해 볼까요? 노작이란 단순히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그 어떤 일을 힘써 하게 하여 이를 통해서 스스로 익히고 깨치게 하는 교육 또는 학생들이나 아동의 신체 활동을 통해 정신을 도야시키려는 하나의 통합적 교육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학습은 놀이와도 구분이 되고요. 또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일과도 구분이 됩니다. 일은 어떤 결과를 중요시하지요. 그러나 노자학습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보는 활동을,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노자학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작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인간의 경험의 성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활동을 우리가 노작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양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작업을 통해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체의 활동을 우리가 노작의 성격으로도 또 보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변혁이나 집단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체의 교육 활동이다 라고 성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자학습이 왜 필요한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물질의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컴퓨터, 어떤 기계, TV,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옷, 이런 것,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어떤 두뇌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끈질긴 노자 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품을, 이런 기계를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데, 노자학습은 이러한 일용품을 스스로 제작하고 수리해보고 하나의 가장 초보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노자학습의 필요성이자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자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늘샘에서는 보통 보통교과 50%, 대안교과 5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대부분이 대안교과 수준에서는 만들기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액자에 이렇게 색감을 칠해가지고 그 완성된 작품을 여러분들이 어울린 마당에 걸어놨잖아요. 그럼 만들기 수업도 노자 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것뿐인가요? 우리가 조그만 어떤 것을 만들어 보는 것. 흙으로 만들어 보든, 아니면 어떠한 종이로 만들어 보든, 뭐 이런 것도 다 만들기 수업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늘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좀 하기 싫어, 힘들어 이렇게 하는 육체적 활동, 그건 어떤 게 있죠? 예, 맞아요. 텃밭 가꾸는 거. 우리 텃밭에 가가지고 상추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토마토, 가지 이런 거 심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심고 그것을 가꾸고 수확해서 자라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또 직접 먹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텃밭 가꾸기도 노자활동의 하늘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노자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강화 노자학습장에 가본 기억나나요? 혹시 작년에 가가지고 감자도 심어보고 배추도 심어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감자를 수확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장님 또 선생님들이 감자전, 샐러드 먹어본 거 기억나죠? 또 가을에는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나누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나눠준 그런 기억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샘에서는 이러한 노자활동 중에서 대표적으로 육체적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자 심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할 수도 없었고 또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감자를 다 심어놓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싹이 나서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와서 이제 감자를 수확하면 그걸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감자전, 샐러드,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먹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자 교육을 도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시에 땅도 없잖아요. 아니면 땅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노자 교육을 도시 농업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찾아보자 라는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을 통해서 노자 교육을 통해서 바로 노자 교육을 도시노무에서 대안을 찾자.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이 또 어떤 곳이 있는지 바로 여러분 집 앞에 화분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고추대를 심어가지고 한번 키워본다든가 아니면 옥상에 있는 학생은 옥상에서 해본다든가 아니면 집 앞에 조그만 하단이 있으면은 거기서 한번 해본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나라는 어떠한 도시 농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하늘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자 심기에 대해서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